안녕하세요. 예,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화성 서희 6차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유니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일단은 그냥 입체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서희 6차 화성 본관에 있는 서희 6차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을 갖다 한번 답사해봤는데요. 요 근처에는 하나로마트가 있고 사강시장이 있어서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 편리하고요. 송산 초등학교, 송산 중학교, 송산 고등학교가 다 10분 내로 있는 학세권 아파트라고 불러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송산 마도 IC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편리합니다. 또한 여기 위를 보시면은 송산 그린시티가 예정이 돼 있고 송산역 이쪽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송산 그린시티 산업단지가 지금 예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180만 평이 넘는 그런 굉장히 대단지라 해서 4차 혁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서희 스타일스는 25평, 34평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층과 좋은 호수라면 조금만 더 비쌀 수도 있고요. 2022년 2월 18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그날 동호수 지정도 바로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빠른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방을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 정우정 차장이라고 찾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통편 지도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교통편 지도를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성 서희 스타일스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가 여기 있고요. 5차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이제 6차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희 6차. 지금 이쪽을 갖다 이제 서희에서는 서희 타운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약 7,800세대 정도 되니까 대단지 타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송산 마도 IC가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송산 그랜시티 산업단지가 여기가 이제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용 인구를 갖다 창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성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송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아까도 언급했지만 2022년 2월 18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그날 동호수 지정을 한다니까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